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이 변화된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좀 잘 듣고 가시라고 순서를 바꿨고, 또 메가스타디 설명회가 너무 길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시간을 좀 지키면 더 압축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는 자세로 지금부터 1시간 반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1시간 반이 너무 깁니까? 근데 대입 상황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반 안에 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작하면서 우리 자료집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딱 넘기면 바로 뒷면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들어올 때 이 예측 서비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코너를 만들어놨습니다만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타임머신 합격 예측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성적으로 작년에 어디까지 합격했을까? 사실 AB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점수와 등급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에 정시 합격자들의 실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학생들의 점수를 입력을 하면 작년 그 선택형이 아닌 한 가지 종류로 변환시켜가지고 실제로 현재 내성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성적이면 현재 정도면 어디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수시 전략을 짤 때도 일단 수시 1차는 그 정도보다 조금 높은 대학에 써야 되겠죠. 낮은 데서, 훨씬 낮은 데서가 붙으면 이거는 상당히 실망할 거니까. 그리고 수시 2차는 어느 정도까지 원서를 써야 될 거냐 하는 가늠자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측 서비스는 꼭 한번 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측 서비스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B에서 A로 이탈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머신 합격 예측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모평 이후에도 그 자료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9월 6일 날 수능 원서를 딱 쓰고 나면 각 과목의 AB형 국영수의 지원자 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정확한 예측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원서를 수시 쓰는 것조차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그냥 마구 쓰면 최근에 고3들이 보여주는 실패가 거듭될 가능성이 많고 올해는 그 실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에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면 AB형을 학교마다 또 다르게 선택해놨고 특히 수도권 외곽하고 경기 지역까지 이과에서 무리하게 수학의 B를 선택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정시에 작년에 재작년에 모 대학들처럼 이 대학을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모 대학이라 그랬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괜찮은 대학인데도 작년도 수리 가를 가지고 6등급 학생들 7등급 학생들까지 붙은 정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해 더 심각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혼란이 많으면 기회가 동시에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부터 150일의 대장정을 가져가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타임머신 합격 예측 서비스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료집을 몇 페이지 펴느냐 하면요, 62페이지. 자, 62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2014학년도 대입 예견된 혼란에 빠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AB형은 탁상공론이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했지만은 없어질 듯 하다가 결국은 올해는 시행하는 것,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죠. 이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 자, 그러면 어떤 혼란이 오느냐. 다음 페이지 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더욱 복잡해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현실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꽤 혼란스러웠죠. 6회 제한을 해서 약간 줄여놓았지만은 올해는 수준별 AB형이 나오면서 AB를 대학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3월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B형의 가산점이 사실 대학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 5% 주는 데도 있고 무려 30% 주는 데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학들의 가산점을 잘 역이용했을 때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례도 있고 또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경쟁률도 높고 내 실력보다 훨씬 커트라인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원한 대학이 실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혼란이 예견되어 있지만은 첫 해고 대학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혼란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떤 혼란이 올 것이냐. 자, 첫 번째, 최종 수능까지도 등급을 예측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AB형의 응시자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 9월 6일 날 원서 넣어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에 나오는 등급 컷이나 예상은 실제로 정확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 모평이 항상 최근 한 5년간 입시에서 보면 학생들이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성적으로는 정시까지는 곤란하다 갑자기 안 하던 수능으로 돌아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 아니라 야 영어 등급이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3, 4등급 나왔는데 6월 치고 나니까 한 6, 7등급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갑자기 A로 도는 학생들이 6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9월 수능 가면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탈이 본격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탈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탈의 기준은 이걸 가지고 잡는 게 좋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이과생들이 수리가를 하다가 나로 이탈하는 비율이 있었거든요. 6월까지는 3월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까지는 크게 많이 이탈을 안 했습니다. 한 85% 선까지는 15% 정도 빠지다가 실제로 9월 가는 같으면 60%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에서 작년에도 나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올해도 영어에서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상을 할 때 현재는 영어 A 20%, 영어 B 8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실제 수능에 가서는 영어 A가 40% 그리고 영어 B가 한 60% 정도 되면 결국은 영어 B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학생들의 성적이 B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백분위 점수나 이런 게 다 떨어지겠죠. 표준 점수나. 그렇게 되면서 수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2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영어에서 2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이 현재 영어비의 2등급이었는데 실제 수능에 가면 이게 3등급, 4등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올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예상이 한 그런 정도 비율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B를 지정한 대학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A나 AB 알아서 하라가 60% 되기 때문에 요 비율도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영업위는 제가 3월에는 한 50%까지 A와 B가 50대 50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4대 6 정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대 5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영업위의 저 40%의 대학 중에 조금 레벨이 낮은 대학이 끝까지 B를 지정하면 영어의 정시에 있어서 카트라인이 7등급, 8등급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끝까지 가져가는 게 유리하고 또 반대로 자신이 없는 학생은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묘하게 자기의 과목별 어떤 능력과 연관시켜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실제로 성적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이 떨어지는 정도를 보면 작년도 2013학년도에 1등급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9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예상할 때는 2014학년도는 난도가 비슷하다고 할 때 난이도가 B형은 95점으로 2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A형 1등급은 82점 정도가 되고 그 숫자가 작년도에 25,267명이 1등급이었는데 이제 60%밖에 안 되면 B형은 16,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A형은 한 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점수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잖아요. 여기서 95, 89, 80, 70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82, 73, 64, 5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기숙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학생들이 자체 요구가 있었어요. 끝까지 내가 B형을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A형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 중에서 한 300명 정도가 국어 B하고 영어 B를 본 애들 중에서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국어 B를 국어 A로 한번 저녁 식사 후에 본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B를 영어 A로 바꿔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여기 자료집에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B형을 본 애들의 평균 점수가 77.3점이었어요. 그날 한 300명 정도가 영어를 봤을 때 그 애들이 A형으로 바꾸어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영어가 조금 A가 쉬운 것도 있지만은 그 애들의 평균 점수가 90.7이 나온 거죠. 무려 13.4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등급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니까 1등급 애들이 왜 쳐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1등급 받은 놈이 영어 A를 실험해 볼 필요는 없는데 실험을 해본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이거 맞추는 분 있으면 제가 무슨 상금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교대 가려고 하는 애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대는 서울교대하고 몇 개만 영어 B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A, B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고 가산점을 주는데 아예 죽으라고 교대를 갈 애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보니까 1등급 받은 애는 A형으로 바꾸면 100% 다 1등급이에요. 2등급 받은 애들도 A형으로 바꾸면 다 100%, 3등급 받은 애들도 95% 가까이 되는 애들이 1등급이 되고 무려 5등급 받은 애들을 우리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영어의 B로 5등급 받은 애가 1등급 된 애가 19명이 있었어요. 이게 전체 이렇게 쭉 보면 36.5%가 영어 B의 5등급에서 영어 A로 바꿨을 때 1등급이 되더라. 그리고 2등급이 된 애들은 40%. 그럼 이 두 개 하면 77% 정도 되죠. 그러니까 5등급 받은 애들이 영어 A로 바꾸면 약 80% 가까이 애들은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3등급이 19%,
그리고 4등급 받은 애가 3.8%니까 역시 BSA로 바꿨을 때 등급 변화가 가장 크고 예민하게 나타날 과목이 영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에서는 제가 3월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영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자체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고 저희가 사이트에서 이걸 좀 더 해석적으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건 긴급하게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택형에서 이제 이탈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될 학생들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 근데 사실은 이 성적이라는 게 하루 종일 시험을 본 상태에서 저녁 먹고 또 봤기 때문에 실력 발휘가 충분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으로 갈 때 B에서 특히 영어는 A로 이탈하는 학생의 숫자가 40% A 선택자가 40%에서 5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예상해난 67페이지에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A와 B일 때 예상 등급 컷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재 참조를 하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가겠습니다. 수능 등급을 예측하기 어려워 수시 지원에 혼란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과목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것이니까 수시 지원의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지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 물론 대학마다 상위권 대학은 B를 강제 지정해놨지만은 또 조금 내려오면 A, B 중에 알아서 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등급 기준을 맞추는데 특히 학생부가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 그런데 수능이 좀 안 나온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 정도면 되는데 A, B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최저학력 기준을 A를 가지고 맞추고 자기 학생부를 의미 있게 만들면 수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올해는 잘 구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면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까지 영어 B 해라. 문과든 이과든. 또 문과 학생들 같으면 끝까지 국어를 B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무조건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나의 수능 성적에 비해서 결국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부가 한 1.7 이렇게 좋은 애가 학생부로서 수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결국은 수능 등급에서 실패해서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수시의 지원 전략으로서 등급을 예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수시 지원도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뭐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런 이제 그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3년은 이렇게 쉬웠어요. 6월 9월 모평 딱 보니까 등급 합이 4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이 학생이 기분이 좋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이 4 이내인 대학들에 지원을 해서 그런데 내 성적이 보니까 수리가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1등급도 받을 수 있으면 잘하면 3까지 가면 더 좋은 대학에 우선 선발 기준이 되면서 논술을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봐보세요. 올해는 왜 어려웠냐면 6월 달에 일단 자, 이 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문과죠. 수학 A를 했으니까 그리고 국어나 영어를 보니까 꽤 잘하는 애죠. 98, 100분이 98로 1등급이고 수학이 96으로 1등급 그리고 영어B가 95로 2등급 사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이 9월 달에도 똑같이 1, 1,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수능에서 저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수학은 확실히 1등급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수학은 확실히 1등급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벌써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도는 감이 딱 와야 되는데 왜 저 학생이 수학은 확실히 1등급 나오겠어요? 실력을 그냥 유지한다면 이과에서 수리비를 하다가 6등급, 7등급, 8등급 나오니까 도저히 못 버티고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A로 갈아타죠. 상당수가. 그러면 수학 A의 선택자 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못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받쳐주니까 지금 이 학생같이 1, 2등급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1등급 정도 점수가 나오는 애는 모수가 늘어났으니까 4% 숫자가 늘어나니까 안정적으로 1등급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저렇게 2등급이 봐보세요. 100분이 95로 2등급 나왔다가 9월 달에 90%로 떨어진 거는 B형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죠. A형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수능에서는 2등급이 나올지 3등급이 나올지 모른다고. 실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모수가 줄죠. 그리고 국어 B 같은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이 학생이 문과인데 국어 B의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문과에서 국어 B 하던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막판에 국어 A로 갈아타겠죠. 그럼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것도 2등급이 나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9월 가지고 국영수 문과인데 세계영역 등급 합이 4니까 연대다 주요 대학에 논술 우선 선발될 거라고 저 정도 성적의 학생이 폼 딱 잡고 논술 열심히 해가지고 연고대 주요 대학에 논술 우선 선발로 붙겠다. 천만의 말씀. 우선 선발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반 선발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 경쟁률이 100대 1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연대 소풍 가고 고대 참여의 의미를 두는 논술 시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등급을 가지고 수시의 전략을 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화가 일어났을 상황까지 예측해가면서 짜야 되는 거고 실제로 더 보수적으로 전략을 짜려고 하면 수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런 문과생의 저런 성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어 B와 영어 B의 성적을 99, 100 수준까지 퍼펙트하게 올려야만이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부로도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올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수시 합격의 중요한 관건은 우리나라 상위 11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과는 국어 B와 영어 B의 성적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오히려 수시 합격의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고 이과는 수학과 과탐을 얼마나 완벽하게 1등급 또는 과탐 두 개가 1등급, 2등급 조건이 또 많죠. 그 조건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자 변수를 정확하게 고려하면서 수시의 우선 선발이나 체제 학력 기준을 맞추겠다라는 전략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대충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게 설명회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학부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가스타디 설명회는 좀 길어서 좀 문제가 많긴 한데 실제로 전략적인 차원을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다른 데에서 나오는 어떤 설명회의 내용 자체가 전략적인 어떤 분석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들 떼거리 나와가지고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마음의 위로만 얻어가는 그런데 고3들이 위로를 얻고 6월 이후에 우왕좌왕하다가
재수하러 와서 정신 차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맥을 잡으면 오히려 올해 입시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수시의 전략짜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쭉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가겠습니다. 71페이지. 등급 예측의 어려움은 논술 전형 지원에도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논술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은 조건이 두개 영역 2등급 이내가 2등급 이내가 두개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4개 영역에서 2등급짜리 두개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실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12학년도인데 비슷하게 나타나겠죠. 올해는 더 어려워지죠. 왜? B형일 경우에는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를 봤을 때도 전체 응시자의 문과는 16.5%, 이과는 17.2%밖에 2등급 두 개를 충족한 사람이 안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인문계 31만 명의 응시자 중에 5만 명 정도밖에 두 개 이상 못 맞춘다. 그리고 자연계 14만 응시자 중에 2만 4천 명 정도밖에 못 맞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숫자가 문과에서 상위권 대학을 이야기하면 저것이 5만 명이 아니라 한 3만 5천 명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두 개 이상 2등급 받는 게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대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논술이다 또는 특정한 스펙이다 아니면 내가 현재 학생부가 좋으니까 학생부만 마지막까지 드립다 파버리면 저게 안 나와가지고 최저학력에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수시가 64%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깔려있는 것을 무시하고 특히 6월 모평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수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수시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상당수 학생은 논술이다. 그럼 논술은 두 개 이상 2등급이 있으면 일단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개 이상 2등급을 거의 다 못 받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과에서 3만 5천 등 안에 든다는 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과에서 한 1만 8천 등 안에 들기가 쉽겠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양대에서 우리 메가스터디에 실제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2학년도하고 작년 2013학년도를 줬는데 수시 일반 우수자가 논술 전형입니다. 상경계가 지원자가 12,373명, 그냥 12,000명이라 할게요. 선발 인원은 58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저거 도대체 몇 대 1이야?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100명만 하더라도 123대 1이죠. 하여튼 한 260대 1 정도 되죠. 그런데 일반 선발에 58명을 뽑았는데 아, 이걸 전체 저까지 합쳐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한 100대 1 좀 넘네요. 일반 선발에 58명, 2개 이상 2등급인데 충족자가 4,527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36%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인문계는 103명인데 8,800, 31.8%. 자연계는 179명인데 18.5%. 그래서 2012학년도는 한양대 전체를 보니까 논술 치러 온 애들 중에 시험 칠 자격을 얻은 애들이 26%밖에 안 되고 또 우선 선발에 든 애들은 지원자 전체 비율의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나머지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 30%가 조금 안 되죠. 원서낸 애들 중에 70%는 자격이 안 돼서 시험도 못 친 애들이에요. 근데 작년에 조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조금 나아졌어요. 지원자 중에 36.3% 그리고 우선 선발은 4%에서 약 40%.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는 30%만 통과하고 70%는 시험 못 쳤다가 작년에는
60% 정도는 시험을 못 치고 40%는 시험을 쳤단 말이야. 저렇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6회 제한 때문에 학생들이 마구 쓸 수 없는 상황이 조금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설명을 오늘 집에 가서 이걸 여러 번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내가 한 이야기가 다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등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6장을 그리고 자기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마구 쓸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2012학년도보다 더 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AP형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과다하게 높다 이렇게 해서 대학들이 다 낮춰놨거든요. 그런데 뒤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낮춰진 게 아닌 겁니다. 약간 낮춰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낮춰졌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양대의 2, 3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올해 예상을 해보면 한양대 논술 응시자의 70% 이상은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시험을 못 치게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모평 이후에 여기 참여하신 많은 학생들 오늘 많이 왔는데, 야 이거 수능 가지고 정시까지는 안 되니까 논술로 갈아타자, 뭐로 갈아타자, 이 생각은 반드시 재수로 가는 길이라고 2월 28일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대학 입시는 수능이라는 것을 정시용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제가 설명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수능은 1차적으로는 수시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수시를 위한 수능이에요. 가장 좋은 그림은 우선 선발 조건을 충족시켜서 수시로 합격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 우선 선발까지 맞췄기 때문에 정시에 웬만한 좋은 대학에 자동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가지고 합격하겠다는 것은 100대 1이 넘는 게임에서 허망한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면 제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그걸 이번 설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뒤에 이야기해놨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2등급 2개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2등급 2개를 확실하게 받아놓고 지금 이 순간에 수능을 더 끌어올려 놓으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를 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보면 주요 15개 대학, 여기 가면 행복한 거죠, 그죠? 수시 모집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2등급, 2개 영역 2등급인 전형, 그 근처에 있는 전형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중앙대에서는 논술 우수자가 있죠. 한양대는 학업 우수자, 일반 우수자. 그래서 여기 학업 우수자는 1단계에 보면 교과 100%, 2단계는 우선 선발 입학 사정관, 이게 학생부 전형이란 말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으면 학생부 전형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 홍대 논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료집을 보면 건국대, 경희대부터 모든 대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몇 개 자료만 넣어놨는데 내가 2등급 이상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전형과 이게 논술 말고 학생부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형 수능이 되면 정시는 어떻게 되느냐? 정시도 여전히 대혼란에 빠지기 쉬워진다. 자, AB형으로 정시 지원 예측이 생각보다 어렵다. 봐보세요. 수리B형 지정대학이 전년도 수리가형 지정대학보다 대폭 늘었어요. 작년에는 주요 대학에서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6만 명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수준이 낮은 대학으로 가면 수학B를 강제적으로 지정한 낮은 대학은 등급이 정시에서 카트라인이 7등급까지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레벨에 있는 대학은 A나 B를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유독 경기도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주 좋은 대학이 아닌데도 B를 강제적으로 지정해 놓으면
A 받은 애들은 A 선택한 애들은 이까지만은 등급이 2, 3등급 나오는데 그 정도 갈 애들은 이과에서는 6, 7등급밖에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런데 A형 선택한 애는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B형 선택한 애들은 수학 잘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3, 4등급 애들만 4등급, 5등급 애들만 오더라도 가산점을 주거든요. 내 점수 3등급하고 계산해보니까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쓰고 그리고 그 등급을 받은 애들은 감히 수학 비해서 못 쓰고 이렇게 되면 그런 대학들이 정시에서 의외로 펑크가 나버리는 사례가 올해 분명히 여러 개 대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보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시 지원의 예상 카트라인을 잡는다는 게 이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아마 지금 입시기관들이 이것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교적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장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일단 학생들 성적 데이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재수 정규반의 숫자도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A, B형의 동향이라든지 특히 또 재수생 같으면 작년도의 결과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 있어서 예상 카트라인을 만드는 게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타임머신 합격 예측 서비스를 계속 추정을 해보시면 내성적으로 올해 어디에서 대박이 날 수 있다도 찾을 수 있는 상당한 혼란과 함께 엄청난 대박이 동시에 기다리는 그런 입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2004, 2014 입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란이다. 도대체 이런 대입제도는 왜 만들었느냐? A, B형 만든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는데요. 서울대 모 교수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입시 현실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사교육을 좀 줄이려고 하면 어떤 게 효과적일까?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는 게 좋겠다. 다 안 되는 수학 붙들고 다 안 되는 영어 붙들고 다 하려고 하니까 공부 못하는 놈들은 삶의 행복의 지수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애들 가랭이 찢어진다. 그래서 잘하는 놈들은 좀 어려운 거 치고 못하는 놈들은 좀 쉬운 거 쳐가지고 각자 고등학교 3년 재수까지 해서 자기 삶을 넉넉하게 살면서 대학을 좀 편안하게 가게 만들자라고 아주 무식하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놓고 그 안을 내놨을 때 엄청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집이 엄청 세요. 말이 씨알이 안 먹혀요. 나도 이야기해봤는데. 그런데 또 명박이 형님은 또 고집불통이잖아요. 이것도. 거기다가 이주호 장관까지 다 정말 벽창호들끼리 오케이 밀어붙여 해가지고 우리 근혜 언니한테 넘겨줬는데 갑자기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쳐들어온다 해서 하는데 이거 생각할 틈이 없었잖아. 할 수 없다. 올해는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김정은도 이제 요즘 갑자기 마음을 따로 먹고 이제 조금 전국이 안정되고 이러니까 아마 8월에 간소화할 때 이제 뭐 명박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 실컷 하면서 대입을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수능 AB형은 철회하는 정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대혼란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을 앞에서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 자료집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감이 옵니까? 조금 행복해집니까? 그럼 박수를 한번 치셔야지. 자, 좋습니다. 그럼 박수를 쳤기 때문에 제가 더 좀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76페이지 예시 3번. 본인 위치 파악이 가능한 2013년은 이렇게 간단했어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 375점 받았네. 작년 배치표를 보니 홍익대 경영학과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학과에서가 그냥 붙었어요, 얘는. 작년까지는 비교적 뭐 안정지원을 하면 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저는 홍익대 경영학과에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당연하지, 그러지. 왜 그러냐면 작년 375점하고 올해 375점하고 100분위 점수는 올해가 훨씬 높은 거죠. 그건 간단한 거 아니야. 일단 모수 자체가 AB로 나눴으니까 375점 엄청나게 높은 점수야.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합격하지. 그러니까 얘가 그렇지, 홍대 갈 애가 아니죠.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오 선생님 대박, 그럼 전 어디에 지원하면 될까요? 하니까 선생님이 글쎄 올해는 선택형 수능을 알 수 없는데 라고 대답하고 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데이터 분석의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으로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자료가 있다. 아까 전에 당장 6월 모평, 오, 갑자기 떨어졌네. 6월 모평 딱 치자마자 우리가 하라도 안 했는데 재수생들은 절박하니까 우리 B형 친 애들 A형 한 번 더 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도전적입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무려 300 몇십 명이나 본 거예요. 데이터 딱 내보니까 5등급짜리 영업이가 1, 2등급까지 나오는 게 거의 80%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탈의 유인효과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교대 갈 애들은 무조건 A로 돌려버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심층적으로 개인 지도를 하거든요. 그럼 너는 요 대학에 가고 싶으니까 차라리 영어를 잘하지만은 A형으로 바꾸면 확실하게 100분이 100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너는 학교 가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영어가 잘 나오는데 나머지가 엉망이다. 그러면 나머지를 올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너는 끝까지 영어를 가져가라. 왜냐? 영어비를, 아, 영어라는 영어비입니다. 영어비를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대학이 전국의 4년제 대학의 40%니까 40% 대학에서 한 30% 안에 들어가는 대학 중에 그 대학 가면 너 행복하겠냐 하니까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 학교의 영어비의 예상 카트라인은 등급이 7등급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넌 2등급을 받아버리면 영어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우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수시 지원에 대한 최장력 기준을 넘어서서 아주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하고 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만큼 올해 입시는 정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교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AB형에 따라서 유불리를 경인교대를 가지고 해봤어요. 경인교대는 AB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인상이 좀 뭐 이상하죠, 얘는. 근데 얘 봐보세요. BAB 공부 잘 안 내죠, 문과에서. 원점수 92, 72, 92. 그래서 백분위가 94, 94, 94. 그럼 다 2등급이잖아. 꽤 괜찮은 애죠. 얘가 사실은 영어를 A로 바꾸거나 하면 이거 거의 100으로 바뀔래 해요. 근데 얘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간 거야. 멍청하게. 죽어도 교대 간다는 놈이. 근데 이 교대에서는 100분위 총점에 가산점을 5% 줍니다. 5%. 그래서 100분위 총점이 282점이 됐는데 5% 주면 291.4가 됩니다. 그런데 요 학생은 사실은 전부 A를 선택했어. 공부 별로 잘한 애가 아니야. 수학 실력을 보니까 얘하고 비슷하지만 영어 A를 했는데도 84점밖에 안 돼. 92하고 84점은 똑같은 난이도에서도 8점 차이지만 실제로 영어 A가 훨씬 쉽기 때문에 얘 성적은 얘하고, 얘가 만약에 2등급 B에서 2등급 나온 애라면 얘가 B로 가면 7등급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예요. 마찬가지로 국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97 나왔는데 경인교대는 100분위 반영이거든요. 100분위로 하니까 국어가 99% 나오고 수학이 94%,
영어가 99 나와서 100분이 총점이 무려 292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실력은 얘가 월등히 위에 있는 애죠. 원점수만 보더라도 256, 253 얘가 더 높잖아요. 더 어려운 데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애인데 A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도리어 얘는 100분위 점수가 290이고 얘는 어려운 걸 끝까지 자존심 지키면 했지만 5%밖에 가산점을 안 주니까 291.49 0.6점 차로 B가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B형을 만든 X같은 뭐는 정말로 멍청하게 거지없는 X죠. 아 이게 참 욕을 못하니까 좀 힘든데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까 이게? 애들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대학들이 무엇을 지정하고 있느냐,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A, B가 국영수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를 잘 판단해서 전략적 대응을 하면 올해가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내가 영어를 가지고 우리 학원생들 데이터낸 자료 보여드렸던 걸 우리가 사이트에 한번 올려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과에서 올해 또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변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보면 작년에 자연계가 24만 명이 응시했는데 가형이 60% 나형이 40% 응시했어요. 근데 작년도 서울 소재 중상위 및 지방 주요 국공립대에서 가를 강제 지정한 인원이 모집 인원이 이과로 4만 명이었어요. 올해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대학들조차도 AB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그래도 우리 이과고 괜찮은 대학인데 스스로 하면서 우리 대학도 수학 B를 강제 지정하자는 대학이 이상하게 늘어났어요. 서울 소재 지방 국공립대다가 서울 경기 소재 중하위권 대학까지 결합해가지고 4만 명이 6만 2,512명으로 늘었어요. 2만 5천 명이나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일부 낮은 대학은 수학 B에 정시 합격 예상 카트라인이 6, 7등급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6, 7등급으로 설마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해드리는데 저런 대학 중에 수학 B를 강제 지정하는 대학에서 정시에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치표를 만들 때 그렇게는 만들 수가 없다. 자, 혼란의 혼란이 앞이 안 보이죠, 그죠? 근데 혼란을 잘 이용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4년 입시에 예측된 혼란이고 그 혼란은 시간이 가면서 가중될 가능성이 많다. 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예측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어이없는 결과들을 양쪽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카트라인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카트라인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럼 확 떨어지는 데를 잡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없다. 절대로 쉬운 길은 없다. 지름길은 없다.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고 가는 길이 있는데 막히니까 어떻게 좀 사이길로 지름길로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헤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찾지도 못하고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조금 찾는 데 도움을 얻지만은 막힐 때 더 빨리 지름길 찾다가 그것이 완전히 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런 대혼란에서 뭔가 특별한 비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남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길을 찾아라. 그런데 최근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고3들이
대입의 꼼수와 뭔가 내가 지금 안 나오는 성적을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또 대학의 전형이 한 3천 가지 대가 복잡하게 해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전교 학생 회장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내가 비교의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뭔가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다 꼼수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다 재수로 와요. 어디로 오느냐면 강남 메가스타디, 서초 메가스타디, 양지 메가스타디 뭐 이런 데로 다 오는 겁니다. 아이 웃지 마십시오. 내년도 고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고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메가스타디가요 재밌는 사업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정말 원하는 게 학생들이 사교육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심입니다. 저를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가장 사교육을 비판하고 사교육이 가장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손주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보면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이 없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우리와 고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또 고객이 되는 거 정말로 원치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당당히 맞서서 이 대학문을 정면 돌파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면 돌파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목이 뭡니까? 막연한 수시 지원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최근 4, 5년간 반복된 한국의 입시 현실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수시가 무슨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수시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수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입시 성공을 가져오는 거지 내가 지금 정시까지 가려고 하니까 수능이 안 되니까 수시로 가겠다 하면 그건 무조건 재수로 간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 자료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3월 달에 2월 말에도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 성적 한번 보세요. 모의고사 성적이 국수영탐이 2, 3, 3, 2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인상이 좀 묘하죠. 방긋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래요 얘들이. 근데 지가 딱 생각해 보니까 2등급 두 개 있네. 국어, 탐구. 요거 유지해가지고 논술로 가면 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해가 논술에 올인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어, 사탐, 논술, 집중학습.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등급을 받습니다. 국어 2등급 받고 사탐은 뭐 그대로 2등급 받고 국어가 떨어질 수 있게 돼 있죠. BSA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유지해서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학생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가 4등급, 6등급으로 떨어지죠. 특히 영어 현재 3등급에서 가만히 있어도 4등급, 5등급 되게 돼 있잖아. A로 가는데. 별로 공부를 안 하면 지금 6등급 가는 거죠.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논술에 올인했으니까 논술로 붙었는데 평균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그러니까 붙을 확률 1%죠. 일부 학교인데 떨어지면 그냥 바로 재수해요. 왜? 정신은 원서 쓸 데가 없잖아. 인서울 택도 없어요. 수도권 안 돼. 잘못하면 아웃 오브 코리아야. 자, 근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일부 1% 합격하거나 정시 하위권 대학에 원하지 않는 대학 뭐 비 내리는 호남선 뭐 이런 데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재수 또 상당수 학생들은 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4, 6, 3 이렇게 나와. 그러면 논술 응시 자체도 안 되죠. 그러면 반수반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수반을 모집할 때 2월 달에 모집 안 합니다. 저희가 11월 말부터 모집하면 애들 많이 옵니다. 수능 치고 바로 접고 온다니까요. 머리 빡빡 깎고 와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인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학생들 이런 전략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려가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패하는 학생이 제일 많고 수시에 그 다음에 또 학생부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얘는 봐보세요. 학생부가 평균 1.8이야.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죠. 전교권에 거의 노는 학생이죠. 그래서 수능 포기하고 학생부에만 올인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중앙대 수시통합학생부, 서울시립대 이런 데 넣어봤어요. 근데 경쟁률이 수능 자격 요건이 안 들어가면 학생부 경쟁률이 이렇게
70, 80대 1에 막 올라가기도 해요. 수능 자격 요건이 있는 학생부 전형은 경쟁률이 다 한 자리 숫자예요. 10대 1 이하예요. 근데 수능 자격 요건이 없으면 수십 대 1, 심하면 100대 1로 올라가. 그럼 이거 붙나? 거의 안 붙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17.37 대 1. 이것도 안 됩니다. 왜? 합격자 성적이 1.08, 1.13입니다. 서울 시내는 저런 성적 잘 없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1.08 이런 건 어디 있냐? 저 경북 울진 이런 데 산골 고등학교 이런 데 가면 전교 100명 중에 2명만 공부하고 나머지 98명은 자연 친화적으로 학교 다니는 애들. 이런 데서는 저런 성적이 나와. 서울 시내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 1.8 가지고 어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홍익대는 최저 학력이 있어요. 홍익대는 두 개 과목의 등급 합이 4. 2등급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얘 2등급 두 개를 못 만들었어. 저렇게 올인한 1.8. 저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럼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학생부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이 일부 이 안에는 많지는 않겠지만은 있다면 사실은 기말고사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학생부 전형을 노린다면 진짜 수능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가 한 3.0 이내인 학생들은 학생부가 현재 3.0 이내인 학생들은 수능 성적을 올려놓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건 2월 28일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은 논술 전형보다는 내 학생부가 3.0 이내만 되면 수능을 올려서 학생부 전형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데이터를 제가 하나 가져왔냐면 이번에 우리 메가스터디 직영학원에 있는 약 7,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왜 떨어졌는데?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설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해요. 실제로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봐보세요. 질문 1. 지난해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게 목표한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 이게 46%예요. 그다음에 본인의 나태함, 의욕구조. 요거 두 개 합치면 뭐 90% 넘죠. 뭐 입시 구조를 이해 못했어. 수시 준비를 제대로, 이거 안 해요. 떨어진 거는 다 수능 공부 안 했고 내가 공부 안 했기 때문이라고 7,000명 중에 90%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에 지원했다면 수시 모집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학생부가 나빴다고 이야기하는 데보다는 이게 안 됐다고 제일 많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했지만 학생부 성적이 낮아서는 14%밖에 안 돼요. 학생부 전형에 넣은 애도 저게 안 돼서 떨어진 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올해는 최저학력을 따기가 작년보다 어렵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논술에 떨어진 놈들한테 또 물어봤어. 네가 논술에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데 하니까 73.5%가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시험도 못 치러 가봤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만족했지만 논술 학생부가 낮았어요. 20.4%.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했지만 논술이 안 돼서는 1.6%밖에 안 돼요.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한 애들은 원서를 서너 개 쓰면 한 개는 거의 돼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딱 뽑아보니까 학생부로 수시 넣어서 떨어졌던 논술로 떨어졌던 결국은 수능이라는 가장 보편적 기준이 통과 안 됐다라고 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3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수능이 안 나오니까 학생부로 돌려버릴까? 수능이 안 나오니까 논술로 돌려버릴까? 그럼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거듭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뭘 넣어놨냐면 논술 같은 경우에 실제 경쟁률을 알아야 된다.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주요 대학을 내가 몇 개만 집어드릴게요. 가나다로 해놨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명목 경쟁률이 36.49 대 1. 500명 뽑는데 18,000명이 왔어요. 우선 선발의 조건에 들어가는 애들은 2.3 대 1이면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 실질 합격률이라는 게 전체 지원자 중에서 일반 선발 대상이 되는
애들을 가지고 계산해 본 건데 경쟁률이 72대 1이죠. 고려대학도 108대 1이죠. 서강대학도 87대 1이죠. 성균관대학은 158대 1이죠.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 아니고 일반으로 합격하려고 하는 애들은 다 저런 조건인데 그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 주무시지 말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근데 논술을 합격하려고 하면 우선 선발로 꼭 합격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논술 보는 28개 대학 자료를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우선 선발이 없는 학교까지도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참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니까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87페이지 가겠습니다. 수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라. 자, 그러면 64%가 수시로 뽑는데 그럼 수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수시를 반드시 노려야 되는 애들이 있다. 어떤 애들이냐? 수시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애, 논술을 아주 잘 쓰는 애, 학생부가 아주 좋은 애,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100대 1은 잘 안 붙어. 그럼 어떤 애가 정말로 수시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느냐? 수능 4개 영역에 감옥 간 불균형이 심한 학생은 반드시 1차적으로 수시를 고민하셔. 왜냐하면 4개를 다 동시에 완벽하게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봐보세요. 수능 특정 영역만 우수한 학생은 수시의 길이 있다. 예를 들면 예 봐보세요. 자연계인데 국수영탐이 5, 1, 3, 1 탐구는 이하. 완전히 이과형이야. 국어 A를 해도 5등급밖에 안 나와. 그리고 영어 지금 현재 3등급인데 이거 가면 나중에 B 계속하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애야. 이런데 수학은 1등급을 탁월하게 받고 과탐도 1, 2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수시에서 연세대 논술 우선 선발이 충족되죠. 고대도 충족되죠. 서강대도 충족되죠. 서강대는 서류 전형이 있는데 서류를 수능 조건을 강화시키는 서류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과 애들한테는 수학과 과탐만 아주 강조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반드시 수시를 노려야 돼요. 얘가 네 개 영역을 싹 다 잘하기에는 국어와 영어에서는 문제점이 있고 영어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학생들은 수시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 수시 떨어지면 니 어쩔 건데? 수시 떨어지면 제가 정시에 확실히 붙여드릴게요. 왜? 정시에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도 저런 애들을 위해서 수학과 과학 탐구만 가지고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특히 이과 같으면 이런 것을 살리면 수시에 붙거나 정시에서도 붙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감옥의 불균형이 심한 학생이 우선 수시를 생각하는 것이 더 정답이다. 아시겠습니까? 수시는 그런 학생들이 해야지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수시로 가겠다라는 것은 그건 수시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 강남 메가스터디로 간다. 광주 메가스터디로 간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수능 중요 전형들을 쫙 정리해놨어요. 서강대 서류 전형이라는 게 선발 방법은 서류 100%라고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딱 보면 오, 뭐 자기소개서하고 이런 것만 잘 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격요건이 엄청 까다로워. 인문사에 A는 국수 0 100분이 284야. 저거 만족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학생부 전형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수능을 변형한 수시 전형이에요. 그리고 경제 경영 286, 자연은 수리 과탐 딱 이런 식으로 반영하잖아요. 이런 대학들이 최근에 늘어나가지고 좋은 학생들을 뽑아가는
그래서 수시에서도 알맹이를 잘 뜯어다 보면 이런 전형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수시는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돌파구가 아니고 수능의 특정 영역에 강점이 있고 또 특정 영역에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활용하는 전형으로 수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학생들. 재학생들은 제가 분명히 2월 달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번에 6월 모평 망쳐가지고 두 개만 2등급 빠져가 논술로 가겠다 이 생각은 절대로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무조건 재수한다. 굳이 수시로 가겠다면 재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노려야 된다. 학생부 전형을 노리고 거기에서 수능을 보완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걸 쭉 써놨는데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이 학생부 전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2013학년도 재학생, 요 파란 놈들은 내신이 좋은 애들이에요. 얘들 중에서 2014학년도에 재수하고 있는 애는 극히 일부야. 왜? 학생부가 아주 좋으면 학생부로 뽑는 수시는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거 합격에 있어요. 재수생 중에는 학생부가 좋은 애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수생은 이제 3.0 저런 것밖에 안 돼. 그래서 학생부 전형은 별로 지원하지도 않는다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또 경쟁률을 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전형은 9.16이고 논술은 40.57이죠.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는 7.18, 논술은 68.62. 이렇게 학생부 전형은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는데 논술은 두 자리 내지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재학생들은 내가 학생부가 3.0 이내인 것 같으면 최대한 살려서 학생부 전형으로 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다음 자료를 한 번 더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봐보십시오.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전형입니다. 재학생이 합격자의 93%입니다. 이건 우리가 대학들에게 요청해서 알아낸 겁니다. 재수생은 7%밖에 안 돼요. 중앙대 재학생이 90%, 재수생은 9.4%, 한양대 94%, 재학생은 6%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도망가려고 하는 논술 전형을 한번 봐보세요. 재학생 50%, 재수생 48%, 여기도 중앙대 봐보십시오. 비율이 50대 50 가까이 되죠. 한양대 47, 50이죠. 그런데 실제 수능 응시자는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수생이 23%고 재학생은 77%예요. 재학생이 3배나 많아. 그런데 논술은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재수생이 3배나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지금 수능이 안 나와서 선택을 하려고 논술로 가는 것은 이거는 재수로 가는 거다. 내년에 저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능을 끌어올려서 학생부를 살려서 가시라. 왜? 학생부는 이런 학교에 다 보니까 90% 다 이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긴급하게 또 뭘 뽑아왔냐면 작년도 메가스터디 직영학원에 수시 합격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 6천 명 정도 우리가 재원생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중에 1460명, 이거는 중복을 뺀 겁니다. 1460명이 수시로 합격했어요. 그중에 논술로 붙은 애가 983명, 학생부로 붙은 애가 12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학생부가 전년도에는 2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엄청 늘어난 거예요. 왜 늘어났느냐? 논술로도 갈 수 있는 애를 수능을 잘 활용해서 수능 조건이 센 학생부에 붙였기 때문에 그나마 늘어난 게 127명인데 그런데 비율이 100대 1000에 가깝잖아요. 10배 차이 나잖아요. 우리 안에서 재수한 애들이 학생부로 붙은 학생이 한 명이라면 논술로 붙은 애들이 9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학생은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딱 데이터에 다 나오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이 나올 거예요.
정말 딱한 사람이네. 나는 학생부도 안 좋고 아무것도 없는데, 학생부로는 도저히 갈 길이 없는데, 이런 학생들 있죠. 뭘 딱 해? 그럼 대가리 받고 수능 준비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성적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왜 성적이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좀 건너뛰고요. 시간상 쭉 넘어가셔서 9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이제 여러분 이야기는 오죠. 사실 여러분 대부분 여기 해당되죠. 그렇다면 평범한 나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 학생부도 안 좋아요. 수능도 안 좋아요. 특별한 스펙이나 특기자 전형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학생을 딱 보니까 난 뭘 어떻게 해? 국수영탐 2, 3, 3, 4.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학생부 3.1. 참 딱한 학생이죠. 이런 학생들, 뭐 이거보다 훨씬 낮은 학생도 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지금 저 학생이 뭔가 2, 3, 3, 4잖아요. 그럼 평균 3 이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능 평균 3등급이 학생부 2.0보다 대입에 있어서 경쟁력이 더 크다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생부가 2.0쯤 되면 와, 나는 학생부 잘한다고 생각하죠. 수능이 평균 3등급이면 별로네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능 3등급이 학생부 2등급보다 더 좋다. 그럼 그걸 바로 요 데이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숭실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96페이지. 여러분들이 저희 설명회를 자세히 잘 들어보면요, 이렇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설명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만 공부를 해도요, 정말로 전문가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면 잠이 오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마음의 위로나 해주고 이러면 뭔가 자신감을 가요. 그거는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여기 부엉이 하자고 온 건 아니거든요. 제가 부엉이를 하자고 따지면 저만큼 잘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코드를 좀 바꾼 이유가, 입시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정확한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엉회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데이터로 바꾼 거는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해서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정확한 방향으로 딱 가야만 되는데, 자, 숭실대를 보면요, 수학과 화학과 이렇게 됐죠. 수시 학생부 우수자로 붙은 애들 평균 성적이 이렇게 높아요. 다 2.0 이내죠. 근데 정시에서 얘들이 붙은 수능 평균 등급은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수능 3등급이 학생부 2등급보다 분명히 더 입시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현재 내 수능 등급이 3, 4등급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걸 끌어올리면 입시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내가 4등급 나온다고 좌절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다가는 1년 더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올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면요, 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좀 잡았을 겁니다. 이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강력하게 도전을 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다. 왜 이야기를 올해 유달리 더 심하게 하느냐면, 최근 4, 5년을 분석해 본 결과 6월 모평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대입을 포기하고 있어요. 나약한 자신과 타협하고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고 사술에 빠지고, 아 진짜예요. 제가 항상 설명회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하나도 안 썼는데 애들은 참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사교육은요, 이런 사교육 이제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교육은 이런 사교육으로 변질됐어요. 입시가 또 그렇게 변질되게 만들어놨어요. 사이비들이 80%가 넘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학원 다녀서 성적 올라갔습니까? 과외에서 성적이 올라갑니까?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 들어서 성적이 올라갑니까? EBS 수능 특강 들으니까 성적이 올라갑니까? 지금요,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주도적인 도전을 하는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뭘 해도 돈만 날리는 거예요. 몸만 망가지고 영혼의 상처만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남은 150일 동안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거인을 만나서 여러분이 두 발로 제대로 서면 여러분들은 올해 입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값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듣기 좋은 이야기에 빠지면 1년을 더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이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학과 섭을 공부라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사교육이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현실은 8, 90%가 배우기만 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섭이 20%도 안 되니까 이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정말 새로운 영감을 얻고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섭으로 정말 강력하게 무장해가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섭에 대해서 잠깐만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한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흰백자죠.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날개우자죠. 익힌다는 게 쉽게 익히지는 게 아니에요. 새가 알을 딱 깨고 놓으면 하얀 몸뚱아리예요. 옆에 깃털이 조금 붙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날을 수 있습니까? 폴짝폴짝 뛰지도 못해.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먹이고 먹이고 하면 이제 근육이 살이 붙고 하면 날개가 조금씩 도단하고 이러면 조금 폴짝 나르다가 저공비행 조금 하다가 처박히겠죠. 그러면 어미새가 더 높이 올라가서 훈련시키고 먹이를 먹이고 해가 날개의 근육이 더 강화되면 어느 날 창공으로 쫙 데리고 올라가서 저공비행하던 놈을 한번 니도 날아봐라고 탁 던지면 한 2, 3초 비행하다가 그냥 수직낙하 자유낙하하면 그냥 땅에 떨어지면 뒤지겠죠. 딱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엄마새가 딱 낙하채가지고 아기새를 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죽을 뻔했지.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 새가 이제 진짜 자기 힘으로 날려고 더 연마하고 노력하고 정말 먹이를 더 열심히 먹고 건강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공비행에서 한 중간쯤 올라가서 유유하게 나를 때 어미새가 까불고 있어. 이 새끼 한 번 더 데리고 창공 한가운데 올라가서 쫙 던지면 한 10초 날다가 또 자유낙하해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딱 죽을 날 때 딱 잡아 낙하챈다. 두 번 정도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 이 새가 이제 나는 것이 뭐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련해가지고 세 번째 어미새가 창공 한가운데 올라가서 탁 던지면 도리어 어미새보다 더 수직으로 상승해서 더 높이 나르죠. 그러면서 어미새와 아기새가 대열을 이루면서 창공을 나르는 이게 섭입니다.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야야 좁다 이불 덮어라. 네 나르는 거 내가 다 나를게. 내 등에 엎이라. 이따위로 자식을 교육시키니까 이건 영원히 나를 수 없는 놈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95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학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지금 올해 150일 남은 고3의 대장정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걸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고 도전하라. 그 도전을 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데이터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적이 떨어지도 우선 당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번 6월 모평에서 떨어진 거 당황하면 안 되고 9월에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3, 4월 학력평가 때는 고3들밖에 없어. 6월, 9월에 여기 똘똘한 재수생이 유입되죠. 반수생까지 뛰어들죠. 나중에 가면 수능 가면 상위권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재학생은 줄었다니까요. 저 그림이 재학생을 줄었다는 걸 의미한데 그걸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작년도 실제로 그랬어요. 위에 이 파란색이 고3들의 응시 숫자예요. 3월 학평에 53만 5천 명이나 봤어요. 실업계 애들도 다 봅니다. 그런데 수능에 47만 명밖에 안 돼요. 6만 명이 사라집니다. 실업계 애들 중에 수능 포기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수능 안 봅니다. 대학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은 이렇게 6만 명이나 주는데 3월 학평은 재수생들 못 보니까 6월 학평 때 7만 5천 명밖에 참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졌지만은 9월 때는 8만 2천 명이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집니다. 수능 때는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재수생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들었죠. 고3 성적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더 빨리 더 많이 떨어져. 왜? 6월 모평 때 충격받아가지고 애들이 저 섭이라든지 저런 데 대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약간만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엄마가 입을 덮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 아기 새한테 입을 덮어놓으면 뒤질 겁니다. 그거 질식사. 그러니까 애들이 딴짓 하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3들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훨씬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공부를 잘했으라기보다는 고3들이 과잉보고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고3들 중에서도 성적이 올라가는 놈이 있냐라고 보여줘야 내가 포기하지 말라는 근거가 될 거 아니야.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면 성적은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은 시간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올라간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몇 페이지를 보느냐면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6월 모의평가 대비 수능 성적의 변화를 우리가 3년치 데이터를 내봤어요. 자, 2011학년도에는 6월 모평에 비해서 성적이 올라간 놈이 그래도 35.7%나 있었어. 재수생은 별로 안 봤으니까 대부분 다 재학생들이 올라간 거예요. 2012년은 39.7%. 그런데 작년은 수시가 늘어나고 과잉보가 되면서 더 떨어진 거죠. 하여튼 3년치 평균으로 그래도 35% 정도 학생은 성적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요즘은 빨리 포기하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비율은 35%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올라갈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훨씬 더 성적 올리기 좋은 어떤 시점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원으로 그래프를 만들어놨죠. 60.2%가 하락하지만은 35%는 상승한. 오늘 경희대를 찾아주신 우리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들이 저 35%에 들어가면 엄청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입시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 아직 시간이 그 앞에 그 잠깐 보여주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3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3월부터 하면 97일이 지났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수능까지 156일, 1.5배 이상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시행착오도 했고 특히 중간고사에 엄청 신경을 고등학교 3년 중에 제일 많이 썼을 거라고. 왜냐하면 수시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한 달 이상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고3 올라와서 공부한 시간이 한 60일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신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걸 짧게 할 수 있어. 보름 이내로.
그리고 원서 접수나 이런 데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면 앞으로 156일, 150일을 완벽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 그러면 60일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150일을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2.5배나 시간이 남았어요. 성적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간이다. 실제로 여기에 감동받고 이걸 확신하고 해서 성적을 올려서 엄청난 결과를 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대입 결과 뒤에 한 번씩 저한테 찾아오고 연락을 학부모가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서 성적 엄청나게 올렸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차할 뻔했는데, 그런데 얼마나 아차할 뻔하다가 성공하는 확률이 낮냐 하면 2월 28일에 설명했던 이야기했죠. 내 친구 딸도 내 말을 안 듣더라니까. 세상에. 걔가 학생부가 1.3인 학생인데 지난 2월 28일 설명했어요. 수능이 갑자기 안 나오니까 논술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너 그렇게 하면 너희 딸 내년에 양지에서 꼭 만날 거다. 지금 양지에서 공부 잘하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150일의 대장정은 충분히 역전 가능하고 특히 요즘 입시에 혼란해서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방향을 못 찾고 있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역이용하면 기회가 되고 또 이 복잡한 면수를 내한테 맞도록 잘 활용해가지고 AB형 선택을 확실하게 잘 가져가면 대박을 낼 수 있는 게 현재의 수능이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싹 잘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성적을 상승시키면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 아예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을 올린 애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대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국영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국영수 270 이상 100분이 꽤 잘한 애죠. 그런 애들은 6월 모평 때 고 집단의 평균이 282.7인데 성적이 높은 애들이니까 많이 올리지는 못하죠. 100분이 5.5를 올려 288.1을 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 석차가 15,000등에서 8,200등이 되는데 잘하는 애들도 정신만 차리면 지금 근대 정도 갈 애가 중앙대 경영 정도는 간다. 자, 이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이과는 보면 서강대 전자공학과 갈 만한 애가 정신 차리면 연대 전기전자까지 가더라. 우리가 성적 올라온 애들을 가지고 그 구간에서 평균 집단을 뽑아가지고 해본 겁니다. 그럼 요거보다 성적이 좀 낮으네. 뭐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해. 이런 분들 그 다음 나옵니다. 자, 240에서 270 구간 애들을 보니까 평균 251.6이 나왔는데 얘는 많이 올라갑니다. 성적이 낮을수록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올릴 게 많잖아요. 그래서 267.78로 올라갔는데 정시에서 한성대 경영 정도 여기서 가깝죠. 갈래가 150일 노력하니까 국민대 경영정보학과 정도 가더라. 그 다음에 이과는 국민대 생명난호학과 정도가 건국대 학과 정도 가더라. 예, 그까지만 보여드렸네요. 자, 그거보다 더 자세한 데이터가 앞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적대별로 목표를 다르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면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적대별로 목표를 다르게 세워야 되는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수능 성적이 평균 2등급 이상인 상위권 학생은 상위권 학생들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어설픈 1등급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정쩡하게 1등급 받으면 이거 가지고 우선 선발로 다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N수생 유입에 따라서 컷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학생들만 가지고 1등급일 때는
21,442명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N수생들이 들어오면 얘들 중에서 1등급의 평균 1등급을 이야기한 겁니다. 약 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1등급 숫자가 많아졌죠. 그렇지만 여기에 2만 천 명 중에 약 5천 명은 1등급에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1등급 나온다고 여유를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AB형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들이 어설프게 100분위 97, 98 이런 1등급에 만족하면 그건 망합니다. 더 올려서 99에서 100% 1등급을 꼭 만들어야 확실하게 현행 입시에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올해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인데 A 학생은 좀 웃고 있고 B 학생은 좀 찡그리고 있죠. 지금 6월 모평에 98, 95, 98 요런 1등급인 학생 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수능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좋은 애입니다. 내가 이제 말을 잘못했어요. 왜 좋은 애냐면 올해 입시의 특징입니다. 수학은 얘가 문과든 이과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문과 같으면 제가 95% 2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될까요? 수학 B 하던 애 중에서 못하는 놈들이 A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수가 늘어나죠. 95%가 가만히 있어도 96% 안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래서 1등급이 되고 영어는 98 이상이니까 좀 떨어지도 96을 버텨서 1등급 만들 수 있어. 국어도 좀 떨어져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특히 문과 같으면 국어 영어가 아주 경쟁력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과일 경우에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 수학은 문과인데 수학을 엄청 잘해. 99야. 그런데 국어하고 영어는 카트라인 1등급이야. 얘는 정신 차려야 돼. 얘는 수능에 가면 이거는 99가 아니고 10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두 개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연고대 우선 선발 논술에 3개 과목 등급 합이 4가 안 되잖아. 5가 나와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최상위권일 경우에는 현재 내 등급이 이탈과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올해 입시에 있어서는 문과든 이과든 둘 다 통틀어서 정말 결정적인 과목은 뭐냐? 영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영어를 만만하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영어가 아까 전에 어떻게 떨어지고 BSA로 가면 어떻게 1등급이 쉽게 되고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쉽게 된다는 게 빠져나가는 만큼 1등급 유지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 바로 뒤에 나오는 김기훈 선생님이 어떻게 영어를 정말 잘 만들어갈 거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올해 입시에서 결정타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학생이 이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과라고 생각하면 수학의 99는 약간 떨어지겠죠. 모수가 빠지니까. BSA로 가니까. B 선택자가 주니까. 이게 한 99가 아니고 97 1등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영어는 이과든 관계없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 문과든 이과든. 그 다음 국어는 어떻게 될까요? 국어는 문과 국어 B 하다가 안 나오는 애가 국어 A로 오겠죠. 모수가 늘기 때문에 이 96은 97 1등급이 쉽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봐보세요. 문과든 이과든 1등급에 특히 수시의 자격 요건을 관련시킬 때 1등급에 상당히 결정타가 될 과목이 영어라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상위권 학생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 중위권 정도 학생들이 중요하죠. 요 부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중위권 학생은 여기 온 다수의 학생들이 해당될 건데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개 영역을 한꺼번에 지금 다 올리는 건 어렵죠. 일단 두 개 영역을 확실하게 2등급을 만드십시오. 왜? 2등급 만들면 자신감이 생기죠. 확실하게 2등급 되겠다면 수시의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뭔가 한번 해볼 만하죠. 수시도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두 개는 확실하게 내가 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수학이든 이렇게 아니면 국어와 사탐이든 수학과 가탐이든 2등급 이내가 두 개가 확실히 올라가면 수시에 상당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서서히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 한번 봐보십시오. 6월 평가원에서 3544 나왔는데 7월 학력평가에서 전략적으로 얘는 국어하고 영어에 초점을 두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9월 모평 때는 실제로 2등급이 두 개 나와서 뭔가 자신감이 생겼고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5등급, 4등급 그대로 있으니까 망하느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간 정도의 등급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안 해도 별로 잘 안 떨어집니다. 중간 정도에서는 해도 잘 안 올라가요. 2등급 두 개 만들기가 생각보다 중위권 학생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사람은 공부도 심리적이거든요. 이제 두 개가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올라가고 나면 그동안 조금 방치해놨던 것도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충분히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수능에서는 올 2등급 내지 1등급 한 개까지 끼우는 결과까지 냅니다. 그러면 3544 정도 받은 애는 진짜 아웃 오브 코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였는데 인서울이 가능한 상태까지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은 이 성적대의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수의 중위권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우선 내가 잘할 수 있는 두 개를 확실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만들어라. 그래서 수시에 대해서 정말로 운으로 수시가 아니라 적어도 최저학력은 통과하고 수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이후에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수능까지 가서 대박을 낼 수 있다. 거기에다가 올해 이 혼란의 입시를 적절하게 활용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로또를 찾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뭔가 수시를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 입시는 수능을 토대로 해서 수시와 정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대학을 잘 가는 유일한 길은 공부 잘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값싼 이로와 좋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몸뚱아리에 날개를 돋게 해서 창공을 솟구치는 그런 서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이번 여름 방학 때 꼭 만드셔야 되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지금부터 150일 동안의 대장정을 강력하게 정면 돌파해서 뚫으시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보람과 함께 내년 3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이 경희대보다 더 좋은 교정에서 캠퍼스에서 행복한 웃음과 함께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